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모의해킹 특강은 자동진단 도구, 동적 분석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진단 도구, 동적 분석 같은 경우는 모의해킹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의해킹이라는 것은 자동진단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수동진단으로 하는 것들, 요것들을 이제 모의해킹, 뭐 웹해킹,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의미를 하죠.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자동진단 도구에서 동적 분석으로 해야 하는 이유들은 저희들이 이 수동진단하는 과정에서는 요거는 이제 샘플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파라미터 값,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그 기간 동안에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샘플로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 값에서 취약점이 나오면은 이쪽에서도 취약점이 나오고 이쪽에서도 취약점이 있다. 같은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의해킹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진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파라미터 값의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다 얘가 검사를 했다라는 그런 증적 과정, 예, 증적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적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손으로 할수 없었던 그런 영역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적 분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동진단 도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차 한번 이야기를 상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우선은 자동진단으로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입력과 검증 미흡. 우리가 이제 그 웹해킹을 할때 제일 많이 들어보는 거죠. 어떤 인젝션 공격 같은 경우들. SQL 인젝션이 대표적인 인젝션 공격. 그 다음에 RFI, 파일, 그 리모트 파일 인클루저. 이것도 하나의 인젝션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S 커맨드 인젝션. 뭐 이런 것들도 다 인젝션 공격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입력과 검증 미흡 쪽으로 좀 집중돼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은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입력값에 의해서 검증되는 그런 다양한 취약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진단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파라미터 값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입력값들을 어떤 퍼징 기법, 이게 특정한 패턴들을 이용해서 다 입력을 해서 이상 여부들을 판단을 해야겠죠. 취약점 여부들을요. 자, 거기서 이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OWS 잽은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동적 분석 도구의 대표적입니다. 요거만큼 오픈소스 도구에서 좋은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스캔 폴리시 매니저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모디파이에 보시면은 항목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요 항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은 디렉토리 검사는 이따 이야기를 할 거고, 인젝션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SQL 인젝션과 여러 가지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조금 안돼 있는데 업데이트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리모트, 그 다음에 파라미터 조작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뭐 버퍼 오버플로우, SQL 인젝션도 이제 다양한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XML 관련된 인젝션도, 그 다음에 SPSS 인젝션도 다 인젝션 공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항목들이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항목들과 그다음 에러 처리 미흡과 디렉토리 리스팅, 파일 그 백업 파일 검색 그런 것들입니다. 에러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400이나 500 에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주요 서버의 주요 정보들이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일부 파일들이 노출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고요. 디렉토리 리스팅은 아까 저희가 항목 중에서 인포메이션 게더링에 요거죠. 디렉토리 브라우징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다음 백업 파일이 존재 여부하냐라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백업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추측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뭐 테스트점. 우리가 테스트.jsp가 있다. 그러면 테스트.jsp도 써보고, 테스트.zip 파일도 써보고, 뭐 백업 파일도 써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손으로도
뭐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요것들은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동 진단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사실 요런 것들을 찾아내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뭐 순으로 체크할 수 있겠지만은 크롤링을 하는 과정에서도 요런 정보들은 다 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의 개인 수동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러 처리 미흡 같은 경우에 또 어떤 버전 정보나 그런 것도 노출되는 것이 그 버전 정보 노출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심각한 취약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서치 스프로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건 유튜브 제가 링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자동 진단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지만 이런 입력과 검증의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이러한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하는 거, 요거 그냥 전수 진단의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다양한 항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도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더 많은 항목들, 훨씬 많은 그런 항목 도구들이 있을 건데, 요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검사가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절대 아니죠. 이거를, 자동 진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웹패킹으로 검사를 할수 있다면은, 말 그대로 수동 진단, 모의킹에 할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사실 이런 것들 취약점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비즈니스 로직을 우회하는 이런 인증 처리 미흡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각한 취약점들이 바로 이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은 이제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우회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정상적인 것들은 A라는 사용자가 있어요. 이게 공격자입니다. A라는 사용자가 이제 공격자라고 했을 때, 이 공격자 입장에서는 B라는 사용자의 권한들을 획득을 할 것이고, 혹은 관리자의 권한들을 획득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침투를 하면은 어떤 시스템 권한들을 획득하려고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요게 제일 좋은 권한들이죠. 예, 관리자 권한 되고 나중에 시스템하고 시스템 쪽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한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SQL 인젝션이나 이런 것들 항목을 통해서도 침투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은 제일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이 인증 과정에서 그러한 정상적인 로직에서 어떤 홀들이 발생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회하냐? 요 관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징적으로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사용자의 어떤 게시물을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냐, 요런 부분들입니다. 요게 제일 많이, 저희들이, 볼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의 어떤 중요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그 중요 정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금융권 정보들이겠죠. 예, 금융권 정보들입니다. 이게 안 되네요. 잘요. 예, 그래서 금융권 정보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금융권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냐. 다른 사용자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용자의 어떤 증명서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부분들이고요. 다른 사용자의 어떠한 어떤 쇼핑몰의 어떤 정보들, 쇼핑몰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도 다 동일한 중요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비즈니스 로직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검색하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넘어가는 그 값들을 하나씩 조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조작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회가 가능한지 여부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 도구 쪽에서 판단이 되냐? 기본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제 자동 진단 도구 하는 과정에서 요 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기능까지 분석할 건다. 뭐 AI처럼 분석을 하고 사람처럼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은데 요거는 말 그대로 어떤 페이지를 가져와서 그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어떤 밸류 값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요. 물론 이거를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 도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자동 진단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즈니스 로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까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일부 기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도 패턴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업로드나 멀티 데이터 같은 거는 업로드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으면은 아 얘가 여기에서 첨부 파일에다가 어떤 특정한 파일들을 올려가지고 서브미트 해주시면 되거든요.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얘가 파일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이 올라간 거 자기가 올린 것들에 대해서 있냐 없냐는 여기다가 접근을 해봐가지고 있으면은 아 얘가 정상적으로 올라갔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자동 도구에서도 기능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파일 업로드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요것들 파일 업로드를 어떤 거 확장자를 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안에다가 특정한 패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회를 한다거나 뭐 웹셀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이 안에다 패턴들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은 이쪽에서 해줄 수가 없죠. 이쪽에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이웨킹에서 수동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우회하는 인증 처리 미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 진단을 해야 한다. 찾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이웨킹 수행을 할때 너무나 이제 이쪽에 되게 집중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신입을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 모이웨킹에서는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되게 많은 취약점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